어떻게 해야 되네? 버프 시켜주겠지.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. 자, 가보자, 가보자. 아! 뭐야, 잠깐만. 아, 잠시만요. 아, 잠시만요! 아. 아이야구가 끝났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. 예림아 제발 제발 게임 좀 해줘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야 삼국지 하고 싶다고요? 유비 간호 장비 누가 막 부르는데? 삼국지 마려운가 본데? 쇼 24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와 너무 재밌겠다. 미쳤다. 너무 재밌겠죠. 아 가려고 가고 싶다. 내년에 롯데는 진짜 갑니다. Time to play ball. 쇼 24. 그래 이거는 한국 패치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영어로 가야 됩니다. 우리 머리를 맞대서 한번 가봅시다. 아시겠죠? 양녀 말고 당연히 양남으로 가겠습니다. 왜냐면 김예림이 오타니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면 오타니는 2A 하니까 2A 플레이어 벨로시티, 브레이킹, 컨트롤 모르겠고 너클 예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다 좋은 거니까 일단 벨로시티 속도로 가겠습니다. 파워, 컨택 나는 무조건 데 센 게 좋아. 목마랄? 동네 힘 센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워로 가겠습니다. 그리고 김원중이 마무리 투수 클로징. 야 이거는 수비를 뭐 할 거냐인데 그냥 유격수 가는 게 좋지 않을까? 아 유격수로 선택하고요. 어? 페이스 스캔 해야 되네? 아 잠시만요. 아 일단은 근데 확인해야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많이 그거 해주겠지. 버프 시켜주겠지. 똑같지는 안 나올 거야.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. 아 뭘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녹화 중이야. 야야 녹화 꺼. 되고 있나? 오케이 가보자. 온라인이 끊겼다고? 뭐라라라? 야 얼굴 올리니까 바로 연결 끊겼는데? 나 와꾸 인식 불가야? 왜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지? 잠시만요. 아 잠시 전 좀 꿀게. 잠시만요. 원래 이런 거 이게 제맛이지. 원래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전 꾸어줘야 맛있거든. 뭐? 됐다 됐다 된 거 같다. 자 가보자 가보자. 솔직하게 눈을 봤어. 아 웬디? 웬디보다는 보이? 보준이? 아 씨발 뭐야 잠깐만 똑같아. 아 잠깐만 아 똑같나? 아 뭔데? 금방 뭔데? 아 잠시만요. 아 잠시만요. 아 님들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. 아 뭘 매직박이야 나가 이 새끼야. 아이 뭔데 이거. 아이 너무 아이 너프가 너무 심하네. 아니 이게 더 쇼에서 재밌게 해주려고 너프 너무 심하겠는데? 님들아 제 얼굴 아니에요. 아니 아닌데 이거 내 얼굴 아닌데? 아이 님들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지 않거든요. 근데 왜 빨간색으로 인식되지? 아니 이게 하관이 말이 안 되잖아. 어? 턱주가리가 이게 뭐 베리나도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요.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신지에 닮았는데? 아니 얼굴이 이거 신지하잖아. 묘하게 닮았네. 눈이랑 코랑 약간 입이랑. 아니 정경심이라니 씨 나가. 어? 근데 정경심도 좀 닮은 거 아니 제가 좀 해명을 좀 할게요. 아니 이게 안경이 봐봐 무슨 얼굴에 박제가 됐잖아. 안경을 누가 이렇게 얼굴에 꼬매가지고 쓰고 있어요.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인식을 이상하게 하네. 목이 이렇게 두꺼울 리가 없잖아 내가. 아 전청조 신지의 정경심 레츠고! 알바노? 아 맞네 이게 제가 남자로 인식을 했잖아요. 오타니를 한다고 남자로 했기 때문에 남자 골격으로 인식이 된 것 같아. 아 님들아 제가 지금 땡얼에다가 안경 끼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안경을 벗고 립스틱만 바르고 한번 찍어볼게요. 목마랄? 아 다시 해보자. 안경 벗고 찍어볼게. 안경 벗고. 아유 야 왜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. 나 립스틱 발랐고 안경 벗고 김치 떨려. 자자자 옮기고 있거든요. 어 된 것 같다. 자 하나 둘 셋. 아니에요. 아니 피부가 이게 말이 아니야. 야 이상하게 인식하네. 아 이거 아니지. 아니에요. 아니 뭐 이상하게 인식해. 아니 다르잖아. 아니 피부가 이게 내가 아니잖아. 아니 정청도 왜 나오냐고 내 피부가 이렇지가 않은데. 립스틱 바른 거 왜 인식되냐. 립스틱 바른 거 왜 인식해. 아 존나 당황스럽다. 아니 이거 이상한 것 같아. 이거 게임 이상이고 페이스캠 이상한 것 같아. 아, 이게 제 얼굴이라고요? 아니 아 이거 아니지.
예림아 예쁘긴 하다. 오, 내가 육수를 잘 뿌렸구나. 이걸 보고 이거 보고 예쁘다고 해주는 니가 짱이야. 아 근데 웬디 약간 있지 않아요 님들아? 웬디 느낌 약간 있잖아 이거. 예예예 그렇습니다. 네. 아 당황스럽네. 아우. 루스의 기술력은 세계 최강이다. 휴먼기계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. 아니야 이건 이것은 내가 아니야. 이거는 너프가 너무 심해요 님들아. 근데 여기서 얘기 드릴게요. 사실 김예림이 존나 예뻤으면 얼굴 깎겠죠. 맞추면 했겠어요. 뭔 말할. 아 그래도 야 턱주가리가 좀 들어가긴 들어갔다. 목이 조금 더 얄쌍해지고. 아 일단 요렇게 한번 가겠습니다. 뭐?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.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이랑 다 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자 약간 오타니를 모티브로 삼고 외형적으로는 오타니는 너무 잘생겼으니까 우리 롯데에 있는 마무리 투수 있죠 김원중을 이제 외관상으로는 따라하면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 말할? 이름 오타니. 약간 함타니 어때요? 함타니 함몰 플러스 오타니 해가지고 함타니. 퍼스트 네임은 그렇게 함타니로 하고 성은 그거지 초웨이 오타니니까 짝케이 어때? 짝케이 짝케이 함타니. 존나 어지럽네. 짝이 뭐지 영어로? 짝 헤이 이렇게 가면 되겠다. 오케이. 백 넘버는 오타니가 17번이거든요? 아야야야 원중언니로 가야 되겠다. 원중언니가 34번인데 34번 등에 달겠습니다. 69 가자고요? 73은 어때요? 아 오케이 그럼 69 하자. 69 오케이 한타니 69. 자 머리 좀 바꿔볼게요. 왜요? 아씨 왔고 존나 살벌하네. 야 김예림 이마에 이런 자국이 있을 리가 없잖아. 김예림 뭐 한 따까리 하는 사람입니까? 이마에 이거 그렇지. 여기 상처 뭐야? 야 깝치지 마. 나 무서운 사람이야. 나 얼굴에 칼빵 있는 여자라고. 깝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? 원중언니 하고 싶어. 약간 긴 머리. 약간 원중언니 머리 약간 요런 느낌이지. 아 요거 괜찮네. 요거 완전 괜찮다. 요거 살짝 짧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모자 쓰면 요런 느낌 날 것 같아요. 목마를. 아 이거 진짜 디테일하게 돼 있다. 약간 흑갈색. 오케이 좋다. 괜찮은데? 예쁘지 않아? 아니 좀 멋지지 않아? 배팅 이거 자세랑 요런 것만 좀 수정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아 있다. 나이스. 쇼이 오타니. 축구 펌도 오타니로 맞춰서 가겠습니다. 와 진짜 던지는 펌도 너무 멋있지 않냐? 가보자 가보자. 아 드리프트 김예림. 아 한타니 제발 1차 지명. 아 죽였어. 가자. 믿고 있었다고. 오이 믿고 있었다고. 잘됐다. 잘된 것 같다. 아 나이스. 이거 그 팀인데 어디지 이거 김하성 있는 팀. 샌디에고? 김하성 있는 팀 맞죠? 아, 샌디에고. 와, 나 샌디에고 들어갔어.